2022년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 약 20만 명. 대한민국 국민의 0.4%는 매일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는 와중에도 아이들 교육 열풍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한 해 사교육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무려 19조라고 합니다. 낮아진 소득에 치솟는 사교육 열풍. 오늘은 현재 사교육비가 부담되시는 부모님들을 위한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바로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입니다.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초중등학생에게 학습 보충이나 상담 등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자격 요건은 학습 지원이 필요한 초중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수업은 신청한 학생의 희망 과목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신청 절차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공지를 확인 후 소속 학교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 후 소속 학교 측에서 학생들 개개인에게 알맞은 수업 유형을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여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올해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그렇다면 수업을 진행하는 학생은 어떻게 선출될까요? 이 또한 신청을 통해 선출됩니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재학생, 그리고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등의 선발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이 대상이고요.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잠깐 정지시키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즉,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도 선출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선출 방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튜터 활동 신청을 하면 대학에서 자체 기준 절차에 따라 튜터를 선발하는데요. 참여 대학이 교사대생인 분들을 먼저 매칭하고 자녀 튜티 수요를 파악하여 일반 대 학생을 매칭하게 됩니다. 그 후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 수준, 장소, 상담 등에 따라 다시 한번 분류가 되는 방식이죠. 참여하는 대학생은 시간당 12,500원의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교사대생의 경우 교육봉사시간 최대 60시간 및 학점 2학점 60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 깊게 보세요. 참고로 1대1 튜터링의 경우 성범죄 또는 폭력행위 발생을 우려하여 동일 성별 매칭 또는 관리 담당이 있는 장소에서의 대면 수업 진행 등 철저하게 사전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부모님들의 걱정도 줄일 수 있고요. 비대면 수업의 경우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흥미도 미참여도 재고를 높인다고 하니 학습 효과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교사대생은 교육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는 것 포함 근로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네, 이 경우 동시에 지급 가능합니다. 튜터링 그룹당 운영기간은 어떻게 되죠? 최소 4개월 이상, 학기 또는 1년 단위 유지를 권장합니다.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원거리 튜터링의 경우 이동시간의 일부를 튜터링 시간으로 인정되며 소외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의 튜터를 우선 배정 또는 자체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사교육비를 아낄 수 있고 튜터 입장에서는 장학금 수령의 학점 및 봉사시간도 인정 가능하니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손실된 아이들의 사회성, 정서 및 학력 수준을 이 튜터링 제도를 통해 향상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 AI 앵커였습니다.